내일장의 투자 전략입니다. 팀장님, 일단은 가장 큰 그림에서 지금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안화의 흐름이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그거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살펴보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내일장을 봤을 때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을까요? 오늘 미국장,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승 전환에 성공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미국 주식시장이었어요. 시간의 선물로 1.5에서 1.9% 하락을 하다가 위안화가 약세 폭을 확대하기보다는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0.5로 바뀌어요. 아, 미국도 굉장히 그러니까 시장 민감하군요. 자체가 지금 현재 모든 초점이 다 그쪽으로 몰려 있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이러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 주목하고 있는 부분, 결국은 위안화의 흐름인데, 이게 이제 달러라든지 뭐 이런 거보다도 신흥국 환율의 영향을 많이 그렇죠. 받거든요. 네.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가 오늘 좀 주목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일단 몇 가지 좀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미 연준의,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어저께 채권 금리가 급락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환율 조작국 이전에, 발표하기 이전에, 그 트럼프가 환율 조작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10월달 전에 환율 조작국에 대한 지정 가능성이 높아졌었거든요. 그러면서 급락을 했던 거였으니까. 일단은 뭐그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9월달 금리나 50bp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9월달 금리나가 그 파월 연준의장 발언 직후에 9월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금리 동결 가능성이 40%까지 늘어났었거든요. 금리 인하 확률이 한60% 늘었었는데 그 최근 들어서 이 이슈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 이후에 이 확률이 100%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또 트럼프가 그 환율 조작을 언급을 하자 50bp 인하가 1%에서 26%로 증가를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 그 미국 현지 시각 오후 1시 5분에 이제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가 미국 경제와 통화정책을 주제로 한 발언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블라드 총재는 워낙에 좀 현재 비둘기적으로 완전히 돌아서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왔었던 25bp 금리 인하, 그다음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얘기했던 사람. 이게 전체 올해 연말까지 50bp를 인하를 얘기했던 사람인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과연 블라드 총재가 어떤 식으로 발언을 할지 상당히 비둘기적으로 언급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이라면, 미국 증시 장 초반에는 결국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환율 조작국 이슈도 불거지고 이렇기 때문에 보합권에서 그냥 흔들리겠죠. 그러다가 제임스 블라드 총재 발언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반등을 줄수 있는 여건들도 충분히 있죠.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게 과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올라가느냐, 아니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 어제 사실은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도 나포 좀더 확대한 점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 끝나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위안화의 흐름, 여기에 위안화 환율도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나오는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1시 정도에 제임스 블라드 연은 총재의 발언 직후에 국채 금리라든지 달러화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그 위안화의 흐름 등이, 달러가 좀 움직이면 그쵸, 위안화 같이 그쵸, 네. 움직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내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반등 가능성이 제기될 수가 있죠. 네. 이제 전체적으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이제 8월 초반에는 변동성을 좀 확대하겠지만 8월 중순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중국 정부의 그 지속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베이다이어 회의 직후에 미국중 간의 무역 분쟁, 이게 격화될 수도 있고 또는 해결의 대화의 실마리가 될수 있는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확실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이 이어질 때 베이다이어 회의 이후에 대화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8월 네, 중순부터 기억납니다. 9월달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때 당시의 흐름을 기억할 수도 있고요. 시장이 그래서 이번 주 정도에 변동성이 좀, 이제 말은 그렇게 썼는데 저희들은 2000포인트가 안 깨질 것으로 전망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거기서 맨날 변동폭이 더 틀리죠. 커졌습니다. 맨날 틀립니다, 제가. 방향은 맞았습니다. 맨날 틀리기 때문에 죄송스럽고요. 일단은
오늘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내일 아침에 방송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마감, 미국 마감 결과 이후에는 또 아침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소식을 전해주실 겁니다.